자, 그래서 평소에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육아 여행, 자녀와의 여행으로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혁 씨 평소에 잘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저 잘해요. 아, 진짜요?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막 엄청 다니죠. 딸기 농장 가고 막. 에이. 근데 이게 아, 돈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몸도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힘들고. 복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연락이 안 돼서. 아, 그래서 답장도 카톡 답장 늦게 할 수밖에 없는데. 밤 10시쯤에 답장이 오고. 소장님은 지금도 자주 가세요? 아, 그죠. 저희도 이제 웬만하면 매주 가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집에만 있으면 아이가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봐요. 아, 그걸 보기 싫어. 맞아요. 그걸 보기 싫어서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뭐 해외여행도 가능하면 좀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지난주에 4년 만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어디다? 아, 해외여행. 필리핀의 보홀을 한번 다녀왔죠. 액티비티 아이, 막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아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4년 만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매년 나가면 감독이 적은가 봐요. 그쵸. 4년 만에 나가니까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러 갔다 오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4년 주기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는 매년 가지 말아야 월드컵 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같이 여행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 이제 뭐 나 친구랑 뭐 약속 가죠, 있어.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까요? 잘 다니는 비법 그러니까 같은 뭔가 친해지는 좋아. 추억도 쌓고 좋죠. 당연히 여행 가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거 있잖아요. 뭐 해본 놈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여행 안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행 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안 하던 거 왜? 왜 안 하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사실은 부모랑 가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가는 거 더 좋아해요. 진짜. 근데 중학교 때 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꾸준하게 부모랑 같이 갔던 습관이 있으면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꾸준하게 가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간다고 하면 이제 친구랑 해도 재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원하는 거를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율이 이제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아시다시피 여행 가거나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당일치기로라도 어디 이제 바람 쐬러 가는 형태로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에 만약에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뭐 BTS 뭐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그런 뭐 K-pop 아티스트가 있으면 뭐 그런 데를 가본 거나 그런 그렇죠. 식으로라도 좀 같이 끌어들여서 맞아. 무조건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아이의 맞아요. 관심사를 자극해서.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은 막 멋진 거 보고 유적지 가보고 그거 좋아하잖아요. 애들 되게 짜증내요. 맞아요. 산 막 경치를 감상하면서. 제가 또 어울리지 않게 아이돌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아, 잘생기셨네요. 공연이나 콘서트장에 가면은 네. 아니 그렇게 부모님들이 같이 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아 그거는 또 이제 한 명당 한 매밖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만 들여보내고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가서 옆에서 앉아서 보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 같이 가야 있으니까 네. 되게 좋은 방법이고 저는 아이들이 저는 액티비티 좀 많이 한다. 나는 그쪽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특히 그 외국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그 친구들 집에 초대해서 많이 같이 놀게 어울려 놀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랑도 놀 수 있고 부모님이랑도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노는 걸 존중해 주는 거나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미국 문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뭐라 그러죠? 하룻밤 자게 하고 슬립 오버. 슬립 오버. 이런 거 잘하는데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